둘, 셋, 아이종미 하나가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종입니다. 베트남에 가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있나요? 없어요. 아직 아이종은 베트남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 쌀국수? 아, 쌀국수. 쌀국수 먹고 싶어요. 저도 어제 쌀국수 먹었는데. 아, 진짜요? 네. 저 언니 거 먹었는데. 아, 맞다, 맞다, 맞다. 저 베트남 역시 쌀국수가 아니에요. 베트남 커피. 커피는 안 좋아하는데 베트남 커피 유명하잖아요. 아, 진짜요? 베트남 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한국어나 일본어 단어가 있나요? 한 명씩 그럼 해볼까요? 네. 저는 사랑해. 그러면 그거를 일본어로 아이스테르. 저는 일본어 아이따요. 어, 저는 인정. 인정. 저는 귀여워. 귀여워. 저는 고마워. 베트남에 하루 동안 자는 시간이 있다면 뭐라고? 나 수영할래. 수영 좋은 것 같아요. 더운 것 같아. 전 그런 거 약간 사진 같은 거나 보면 베트남에서 막 약간 강 같은 데 배 맞아. 배도 엄청 막 약간 배가 엄청 큰 배가 아니고 쬐끄만한 배 있잖아요. 아. 거기 근데 한두 명이 이렇게 누워 저으시는 분 한 분 계시고 앞에 딱 서 있고 약간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그런 배를 타보고 싶어요. 저도 요즘 드라마에 빠져 있거든요. 그 동백꽃 필무렵 드라마인데 아 너무 선배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너무 푹 빠져서 보고 있어요. 저는 요즘에 안효님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저는 매운 음식을 스트레스 받으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게임. 저는 뭔가 슬픈 영화를 보고 멋있다. 예나는? 저는 드라마 보는 걸로 요즘 푸는 것 같아요. 유리언니는요? 저는 쇼핑하면서 아이스크림 먹고 디저트 먹기, 아이스크림 먹기. 저도 밖에서 친구들 만나거나 그냥 그렇게 해야 푸는 것 같아요. 네, 베트남 팬분들께 저희 아이즈원에 너무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너무 아이즈원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아이즈원미 하나 되는 순간 모두가 주목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베트남에 와본 적이 있나요? 베트남 와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안 가본 적이 있나요? 근데 정말 가보고 싶어요, 진짜. 쌀국수. 그리고 그거 이거 모자 있잖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베트남 음식이 있다면? 저는 사실 음식을 가리는 게 없는 편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베트남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쌀국수, 팟타이 막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저도 팟타이 좋아해요. 저도 평소에 쌀국수를 많이 먹어서 현지에서 먹으면 어떤 기분일까 너무 궁금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요. 제가 희짱한테 팟타이를 입문시켜줬거든요. 그때 처음 먹었어요. 맞아요. 어땠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아이즈원에서 가장 요리를 잘하는 거는? 채영이. 닭볶음탕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하는데 김치전 이런 거. 맞아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베트남 여행 갈 때 함께 가고 싶은 멤버가 뽑을까요? 한 명만 고르는 건가요? 아이 그러면 다 같이 가자. 멤버들 중에 가본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몇 명이 빠지면 그 의미가 사라질 거라고. 다 같이 가서 먹고 아이즈원은 하나다. 여행 갈 때 꼭 챙겨가는 필수품이 있나요? 원영이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팩이나 되게 연고 같은 걸. 야, 아, 저 약통 항상 가져다녀요.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몰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알레르기 약이랑 막 연고랑 그런 거 챙겨다니는 것 같아요. 비타민은요? 저는 주위 많아서 담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저는 여행 다닐 때 저는 꼭 현금을 중요하죠. 현지 돈으로 이제 환전을 해가지고. 환전을 해가지고. 왜냐면 길거리 음식 먹을 때도 맞아요. 가득 안 될 때가 없으면 속상하더라고요. 언니는요? 저는 최근에 저희가 필름 카메라를 자주 쓰잖아요. 그래서 여행 다른 나라 갈 때마다 꼭 그걸 챙겨와서 좀 담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건강식품. 한약 같은 거. 진짜. 저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다니진 않는데 이제부터 여행 갈 때 그걸 정했어. 한정. 저희가 아직 베트남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베트남 팬분들을 위해서 또 아이즈원이 멋있는 공연을 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커요. 그래서 꼭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기다려 주세요.